기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여긴 태권도장?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성인 여성들?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함께 하시죠. 결혼 9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고 무기력하던 찰나 여러 가지 운동을 찾아보다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 그만할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태권도 검은띠로 일상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로 항상 바쁘고 지쳐 있었어요. 태권도를 시작하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한 시간을 찾게 되어 기쁘고 스트레스도 풀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체중이 불어서인지 자신감도 없고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면 먼저 인사를 나눌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태권도 참 매력적인 운동 같아요. 함께해요. 자신을 찾아가는 하루 한 시간, 그녀들의 이유 있는 한 시간의 외출. 지금 가까운 태권도장으로 마실러 오세요.